자, 이 그림의 제목은 마음의 수비예요. 그리고 부제가 숨쉬고 싶어요인데 수비 사실은 지구라는 그 생명체를 호흡하게 해주는 폐와 같은 기능을 하거든요. 수비.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폐를 호흡하게 해주고 싶은 치유력을 담고 있으니까 마음 안에 마음의 수비예요. 마음으로 숨쉬고 싶다는 얘기 뭐냐면 마음이 답답할 때 호흡곤란 같이 느껴지잖아요.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수치주고 버릴 때 답답해. 그때 호흡곤란처럼 숨쉬고 싶고 그 마음이 그 답답한 마음이 어떻게 되냐, 폐를 막고 숨을 잘못 쉬게 하죠. 그래서 그 폐도 뚫리게 하고 답답한 마음도 치유하고 물리적으로는 폐도 호흡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시원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치유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되게 숲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휘톤치드를 이렇게 아주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느낌과 함께 폐가 이렇게 열리는 느낌, 호흡이 되고 이렇게 답답한 마음조차도 이렇게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치유되는 느낌. 치유 그림으로 폐를 치유하는 그림이자 답답한 마음을 인정하고 치유하는 그림이자 또한 그 나의 그 움츠렸던 가슴을 좀 피게 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항상 답답하게 참고 살았던 그 애고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어깨가 저절로 펴지게 하는 내 인생을 치유하는 답답한 내 인생을 치유하는 그림이죠. 마음의 숲입니다. 숨 쉬고 싶어요.